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앞 시간에 이어서 십성이 전도령이요 이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개감주력의 주인공은 십성입니다. 전도령의 즉 십성의 주인 시기와 장소, 물론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파자풀이 시기로가 아니고 이제는 파자가 아닌 실제로 어떻게 예언을 해뒀는가 라고 하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도령의 즉 십성의 출현 시기와 장소.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도령이 나타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세계 종주국이 되어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유록에 의하면 정도령은 삼풍해인 하늘의 곡식국과 삼풍해인인 하늘의 곡식과 곡식인 불로불사의 묘약인 감료로서 죽음의 세상을 끝내고 신천지 신지에 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성경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거기에 죽었거니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줄 것은 너희 세상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래서 세상 생명인 인간의 목숨이 영생한다 라고 누누이 주장해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은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생로병사해탈 불생불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감유록도 불로병사 뭐냐 다 감로 해답은 감로해인입니다. 감로를 들고 나와야 돼요. 정도령이 미륵군. 예, 그래서 이 유교에서 말하는 정도령 진인 이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고 물교에서 미륵불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 성경이 이렇게 유불선을 통합하는 경합누리의 주인공이 십성입니다. 마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동쪽 호수가 있고 북쪽 호수가 있고 남쪽 호수가 있고 서쪽 호수가 있지요. 그러면 각기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온 코스를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각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라온 코스가 정코스다. 니는 가짜다. 니는 사입이다. 내가 진짜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 싸움인 것이죠. 꼭대기는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 해탈과 불생불멸, 영생하는 겁니다. 그쵸? 코스가 다른 거죠. 기독교, 불교, 뭐, 그 다음에 유교. 올라가는 등산로만 다른 것이지 꼭대기 올라가면 다 똑같다. 그래서 무상정분각이다. 삼등이 올라가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불선을 통합하는 개감유록의 주인공이 십성이고 개감유록이 알려지는 그 주인공이 나타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성씨와 정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제지자 두성이라고 했습니다. 상제 하나님의 아들인 북두칠성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북두칠성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첨성대도 바라볼 첨자 별성자가 아니고 우르를 첨자 우르러 본다 북두칠성을 우르러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첨성대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가 아니고 북두칠성인 하나님의 두성인 하나님의 아들이 북두칠성이 내려오는 문입니다. 바로 도솔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수미산 도솔천이 아니라 수미산과 미륵분이 계신다는 거 수미산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차후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양결혼 니거후 서양결혼은 서양에서 떠났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별했다. 하나님과 이별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별한 후에 20세기 후반을 당하여 동방에서 동방의인으로 출현한다. 그래서 회원한다. 내친 향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동방 땅 그 땅 모퉁이에서 동방의인이 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내가 곧 그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야? 하나님이지. 사람의 아들이 뭐? 사람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도 그러잖아요. 당군 왕검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지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상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도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상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라는 말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불화종불 미륵왕이다. 이 법은 불화불자. 예, 법을 불자라고 해요. 이 불자는 버금하자. 이 불자는 미륵왕인 백십승. 그죠? 백십승. 제가 지난 시간에 궁궁. 예, 궁궁인 백십승을 말한다고. 예, 미륵불이 궁궁이다. 궁은 십승 정도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형은 참기명이다. 미륵부처님이 미륵왕이 이게 왕자가 중요합니다. 미륵왕이 와서 인간을 태원해 준다. 바로 오늘날. 언제? 20세기 후반인 오늘날. 예, 지금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 후반에 예, 상제지자 두 성이신 미륵불이 정도령이 십성이 이미 출현하신 지 4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형원해 준다. 자, 보십시오. 예,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위에 이 도솔천입니다. 도솔천에 내원각이 있고 내원각 안에 미륵부처님이 거하십니다. 이렇게 네 기퉁이의 산이 있죠. 큰 산. 이 네 기퉁이의 기퉁이를 하늘의 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이게 천이 있답니다. 예, 천이 있고 무슨 이게 개수, 나무 개수나무 이게 그런 나무가 있고 예, 이게 도솔천이라 거기 내원각에 미륵부처님이 계시다가 예, 묵덜칠성의 아들 상제지자 두성이 예, 상제지자 두성이 예, 인간 몸을 입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 문을 통해서 북두칠성을 관찰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면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이 문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북두칠성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북두칠성 하나님의 아들이 예, 내려오는 그런 북두칠성을 섬기는 재단이다. 그러한 것은 삼성대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수미산을 상징한다. 그렇습니다. 자, 석가 지금 3000년 미륵불세 중 그죠? 석가모니가 3000년 예, 미륵불이 오신다 이거야. 그게 정시다 이거야. 미륵불은 정시운으로 온다. 아까 미륵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시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주영 씨가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이걸 보고 대통령을 출마한 적도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예, 정시왕이라고 하니까 미륵출제 정시왕.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알고 출마를 했지만 정첨지는 허첨지다. 예, 해놨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정첨지는 허첨지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비정위정 비범 비조위조 비왕시시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좀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쓰겠습니다. 그걸 써야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비정위정 비범 비조비조 비왕시시고 보시면요, 정이 아닌데 정이라 한다. 비범 범도 아니다. 조가 아닌데 조라 한다. 그 계룡산에 정씨가 500년 도읍을 정하고, 뭐 범씨가 1000년 도읍을 정하고, 또 조씨가 뭐 또 몇 년 도읍을 정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이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정이 아닌데 정이라 하죠. 근데 성씨가 아니래. 일반 성씨가 아니래. 범씨가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은 풀뿌리 범자입니다. 일반 성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이 아닌데 정이라 해요.
일자종의 정도령이라고 합니다. 조가 아닌데 조라 그래. 그죠? 여기서는 조가 아닌데 조라 그러잖아요. 뭐죠? 조자, 무리조자. 비 아까 정시왕 그랬잖아요. 정시왕 그랬으니까 왕씨가 아니다. 예.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왕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죠? 정도령은 조시로 온다. 정도령 성씨는 무리조시로 온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경기 타파 멸마, 인생주수 종이 단풍구기, 예. 조표 풍진 궁을 십성. 금방 제가 정도령은 조시로 온다. 라고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경기 타파 멸마 적어보죠. 인생 주수 조미 단풍구비. 조미 단풍구비 적을게요. 조표 풍지인 궁을 십승. 조표. 보세요. 바라봄으로서 마귀를 멸한다. 예. 태초의 에덴 동산, 6천년 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자기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예, 마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고 그래서 쳐다보는 게 죄인 겁니다. 내가 사과를 생각하죠. 그러면 사과 먹는 사과 맛이 생각이 나고요. 또 A라는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격과 그 사람에 대해 영이 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영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를 간절하게 생각하면 어머니가 무겁게 일하다가 아! 하고 손이 비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간절하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자기도 손가락이 베인 느낌이 난다고 하죠.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피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봄으로서 마귀를 변한다. 그러니까 마귀를 쳐다봄으로서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점령해버린 거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에도 마귀를 바라봄으로서 마귀를 멸하는 시대가 이경이 타파멸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으로서 그래서 화두를 주는 겁니다. 불가에서 화두를 주는 이유가 이 무엇고 하나의 화두를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그 화두가 나온 겁니다. 바라보면 내 속에 모든 마구니가 죽어나가는 그런 화두가 나오는 거죠. 예. 자, 그거는 차차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생을 주수한다 이거예요. 이게 조미 단풍급이다. 자, 여기 보면 끝 단자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에 날려 보내라. 끝에 붙은 요 쌀밑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이게 삼일신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천무 형질 단예다.
삼위신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늘은, 하늘은 형태도 없고 바탕도 없다.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요 단자는 뭘 말하느냐? 실마리. 사건의 단초가 된다. 사건의 시작, 시초, 싹. 요 끝단자는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붙은 쌀밑자는 뭐냐? 이 끝에 붙었단 말이죠. 막대가 있겠다고 하죠.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 끝이죠. 여기도 끝, 여기도 끝입니다. 이건 시작의 끝. 이거는 마지막에 끝을 말하는 겁니다. 요 시작을 끝을 말하는 것은 끝단자를 말하고요. 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끝은 예자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단. 끝은 예. 그쵸? 그래서 하늘은 형태도 없고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천국에 나오는 거하고 일시무시로 그렇게 풀이들 하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초에 붙은 이 쌀밑자를, 예, 이 시초란 뜻입니다. 처음에 붙어 있는 쌀밑자를 바람에 날려보내라. 물이 조자만 남죠. 예. 그래서 이 조자를 쪼개서 바람에 날려보낸 자가 누구냐? 물이 조시가 궁을 십승이다. 요 궁을 십승 썼었죠? 궁을 십승이다. 이 조자가 조시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백심성인 조시로 온다. 예. 참 이 주인공이 바로 이건 조시성으로 정돈이 온다. 십성인 조시성으로 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끝단자는 처음에 붙어 있는 쌀밑자를 날려보내라. 바람에 날려보내라라는 뜻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 끝이 아니고요. 처음에 끝에, 처음 끝에 붙은 쌀밑자를 날려보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삼일신고에 하늘은 형태도 없고, 바탕도 없고,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초라는 뜻입니다. 네. 자, 기가 막히죠? 저도 끝단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붙어 있는 예, 쌀밑자를, 예, 끝에 붙어 있는 쌀밑자를, 예, 끝에 붙어 있는 쌀밑자가 아니고 처음에 붙은 시초에 붙은 이 쌀밑자를 날려버려라. 그래서 물이 조자만 남는다. 정돈형은 조시로 온다. 하는 뜻입니다. 자, 길지 길지 하길지 다회선중 시길지다. 길지 길지 하는데 길지가 어디냐? 많은 대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지다. 삼신산, 아까 말했죠, 노고산. 노고산. 예. 삼신산은 노고산을 말합니다. 삼신산아, 개순이 건방위. 나오잖아요. 이 개순이 건방위가 나오잖아요. 예. 신앙촌, 소사 신앙촌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본방위에 박태선 장로님과 그분 대신 우리 조희성님이 본방위에 살았어요. 삼신산아, 운영지에 개순 건방위 길지다. 소사 신앙촌이 길지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선지 생지박이다. 소사 신앙촌의 낚시의 각이다. 예. 자, 황성, 금성, 왕궁성에, 사신리로 태보성에, 황성, 금성, 왕궁성이 어디죠? 경복궁이죠. 옛날에 궁궐 자리, 지금 경복궁. 그 경복궁에서 사신리로 태보성에, 도탄백성 극제코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혈루락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하시는구나. 예, 용산 3월 진천강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이 용, 용이죠? 용은, 하나님은 임금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용산, 지난 생활에 3월이 뭐라 그랬죠? 3월이 용, 진, 용, 3월도 용, 진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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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북두칠성에, 북두칠성강. 자, 상제지자 두성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내려온다. 북두칠성 강자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초통사로, 예, 도통한단 말입니다. 예, 독각사. 스스로 이겼다. 예, 참, 이것도 보세요. 수종 백토.
자, 따라라. 백토를 따라라. 이 백토는 뭐냐? 백은 흑은 음, 백은 양. 그래서 토는 뭐죠? 토, 지지로 토와 이는 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양목입니다. 두 양자가 아니고 변양자. 예. 양 할 때 그 양자. 예. 흰 양, 백, 토, 양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목이 누구냐? 금운이죠. 예. 서백. 서쪽인 백, 또 금운이죠. 금운이다 이 말입니다. 백은 양목, 금운은 양목, 목은 음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운을, 한마디로 금운을 따라 그 뜻이 됩니다. 자, 성우동방 청림이다. 진짜 청림은 뭐 목운과 금운을 합친 거지만 동방 청림이라 하는 것은 결국 오리지널 거문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십시오. 황성궁 종합동생 사신지로 태보장에. 자, 그 다음 볼까요? 경복궁에서 승리재단에 있는 몇 곳까지 직선거리로 그으면 약 17km 정도 됩니다. 사십리가, 십리가 4km죠. 사사 16km죠. 16km 주면 되지요. 이게 몇 km라고요? 약 17km.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측량을 했겠어요? 어떻게? 이게 조작이라고요? 이게? 황성, 금성, 왕궁성에서 사십리로 태보잖아요. 도탄도에서는 극제고자. 혈루락 지수로. 지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17km. 정확합니다. 예, 50리도 아니고 40리로 태보입니다. 30리도 아니고 50리도 아니고 딱 40리입니다. 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지 길지 하길지 다 회상중 실일지야. 계속 음악 실일지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 이 교수님 건방님 삼시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지 않습니까? 다의 선종, 시길지다. 시량촌. 개수리 범방리, 시량촌을 말하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천도시 빌고 빌어서, 하늘에 빌고, 신께 빌어서, 감동을 날린다. 하늘에 빌고, 신께 빌어서, 감동을 내리는데, 그 감동은 뭐냐? 영생복락, 불사해야 돼. 입춘대길, 세 분이 하나로 서는 날, 길하다 말입니다. 예. 삼일체 하나님이 이루어진 날, 길하다. 양, 양은 오고 경사스러운 날이 오는구나. 자, 진시황과 한부제가 찾던 불루초 불사역이 어디 있느냐? 홍해 칠세 운무 중에, 무제의 빛까지 운무 중에, 감로요, 감로가 비와 같고, 비와 같은 감로가 해이다. 화우로 삼풍해이다. 불과 가치도 임하고, 비와 가치도 임하고, 이슬 가치도 임하는 게 삼풍해이다. 이 감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인권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예. 뭐 인을 친다라고 하죠. 예. 천국인을 친단 말입니다. 예. 천국이 감도가 천국인을 치는 예인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천국인권을 발휘한대요. 예. 천국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인 예. 변한다. 화자인이 뭐냐? 예. 무소불능해입니다. 이 화자 이게 보면은 천부경에도 나옵니다. 무게화상이라고. 예. 하나님으로 변화시켜주는 인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꿔주는 무게화 삼. 예. 괴가 없는, 상자가 없는 삼. 마귀옥에서 벗어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 괴 속에 갇혀있다가, 상자 안에 갇혀있다가, 상자를 벗어난 마귀옥에서 나온 삼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인. 무소불로 해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우로 삼풍해인입니다. 불같이, 이슬같이, 비와 같이, 예, 이렇게 폭포같이 나뉩니다. 화우고 삼풍행위는 이 감로를 말하는 겁니다. 감로가 이렇게, 이걸 확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육각형의 물입자입니다. 이슬입자입니다. 예, 그리고 빛이죠. 예, 빛같이. 실내입니다, 여기다. 바깥에가 아닙니다. 실내 공간에서 찍은 건데도 불구하고 빛이면서. 그래서 법성광명이다. 불가용으로. 법성광명이다. 행위다. 삼풍행이다. 화우로 삼풍행이다. 감로다. 왜 감로냐? 단 이슬이죠. 향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 이슬의 느낌이 오는데 향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감로다.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 하면 한길에 불기둥이 선다고 했죠. 불기둥이 서죠. 예.
이 강로입니다. 자, 근데 참 애석하기도 성경에도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불경에도 보면은 무교열반을 미륵부처님 무교열반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목숨을 끊어서 빛이 되어서 나간다고 성절생은 스스로 성인이 목숨을 끊어서 밝은 빛으로 가는 이게 바로 무교열반이죠. 죽음이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서 밝은 빛으로 가는구나. 봉별비전. 이별한 지 얼마 만에 만날 것이 서가에서 성경이 이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 다시 온다 하잖아요. 예, 서가에서는 성경책에서는 언제 다시 만날 것을 전했다 이거예요. 갱봉금일. 다시 언제 다시 수원 나그네를 만날 것이냐. 예, 수원년은 수원 나그네를 말하는데 수지금일 수원. 예, 오늘날 수원 나그네를 만날 것인가. 예, 언제 수원 나그네를 오늘날 만날 것인가. 예, 언제 만날 것인가. 자, 오늘 다시 만나보니 수원 나그네 새란 뜻도 있습니다. 이 무서운 나그네가 뭐냐. 정조대왕이 수원에 어머니 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어머니 묘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복을 입고 수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다가 난이 저물어서 그 여관에 머물게 됐죠. 여러 사람이 방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아무 때나 좀 넣어주시오 해가지고 같은 이제 합숙을 하게 됐죠. 합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어떤 분과 대화가 됐어요. 뭔가를 이제 어디 하러 가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임금님께 내가 재배한 아주 귀한 물건인데 임금님께 바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는데요. 아무튼 뭐 가봅니다. 예, 임금님 만나서 드리려고 가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찰을 하나 써줍니다. 예, 만약에 문지기가 정문에서 들여보내주지 않거들랑 이걸 보여주시오 하고 이제 자기 수의를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다음날 이제 세워지고는 궁을 향해서 떠났어요. 궁궐에 도착해서 아예 임금님께 진상하러 왔으니까 들여보내주시오 하니까 안 들여보내주죠. 들여보내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실랑이를 버리다가 아 어제 그 밤에 써준 걸 생각이 나. 아 한번 써보자.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서 꺼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걸 보더니 정조대왕의 수기가 서있거든. 그래서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뭐 진상 물건을 바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드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제 밤에 보던 그 젊은이야. 예. 그래서 어제 보던 건이미세. 예. 그래서 수원 나그네. 헤어졌지만은 다시 만나고 보니 어제 보던 그 이밀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문대신은 조기성님께서 보강을 하셔서 지금은 이별했지만 밝은 빛으로 신명출하여 다시 오신다. 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 얼굴로 오느냐? 바로 포대화상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예, 그 밝은 얼굴로 오시게 된다. 예, 조희성님의 얼굴로, 예, 밝은 빛의 얼굴로 오시게 된다면, 오실 때는 이분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알아보겠죠. 예, 그래서 도적같이 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얼굴을 아니까. 조희성님의 얼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선인과 영웅이 반갑게 맞이할 날이 언제냐? 희봉년 즐겁게 맞이할 그날이 언제냐? 고대고대, 예, 참 기다립니다. 예. 자, 이제 기강료로 가사 총론에는 현 종교의 실태를 비꼬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두제야. 이 북두칠성입니다. 소. 그렇죠? 금문이죠. 금문 되시는 분이 북두칠성이, 예, 내려왔다 이거야. 예, 내려온 승기처에, 예, 미륵불이 추력금만 미륵불이 금문입니다. 예, 이 소 금문이 되시고 북두칠성으로 오시고 미륵불이 추력금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분장 누구누구 옥에 그냥 가두고 옥사하도록 고발하고 사입이라고 매도하고 참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이 본부재단 건물이 압류되고
예, 저희들은 풍진동화 같은 시절 겨우겨우 지나왔습니다. 예, 삭발 미성 시중이네. 세운보살 개 누군고. 아. 보살이 누구냐, 이게 보살. 예, 시주보살 불가하고 보살이 무조건 미륵불이죠. 미륵불을 어떻게 몰라보고, 어, 미륵불을 제할 손가. 보살이 미륵이에요. 예, 보살이 불가하고 미륵불을 제할 손가. 어,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바라죠. 아미타 부처님께 바라면 극락왕생 한다 했잖아요. 극락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예, 나무 아미타다, 이라고 빌죠. 아미타불 불똥인데, 팔만 경권 공부하냐. 극락 간다는 말은 하지만, 가는 길이 희미하고, 천장, 어, 서학입도 천당인들, 천당만은 참 좋으나, 구만장천 멀고 보니, 일평생은 다 못 가. 염가시도 유사들은 상광오면 정인도나, 다른 도죠. 예, 상광오면. 그지만, 그만 방자식이죠. 음사정요, 시인어라. 예, 그만하고 방자하고, 조금 안다고, 저 좀 더 한다고, 그만하고 방자하고. 예, 참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그만하고 방자한지, 겸손이 어디 가고, 그래서 머리는, 벼가 길수록 머리를 숙이라는 말, 그게 진리죠. 예, 인도유와 지도불이, 요, 천지일이라 하죠. 예. 유도, 불도, 선도가 천지인으로 갈라지는 인도유와 지도, 또 천, 선. 그래서, 예, 선도를 천도라고 합니다. 예. 인도유와 지도불이. 예. 일락주는 맡은 거라. 예. 낙서 야운 홍구 중에. 예, 뭐, 홍구, 어렵다. 혼란도가. 예, 어두운 곳에서, 어, 뭐, 해가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어둡습니까? 방황 무중 실로로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면서 유부순이 각국파로 상승상리 말하지만 천당인지 금강인지 피 차이만 다 못하고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천당인지 금강인지 어, 타락하고 어, 그만 방자해서 평생수도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을 씨. 원래 나무아미타불이 뭐죠? 여기 나무아미타불 입구자가 없어요. 입구자가 이 비구한 겁니다. 남무 아미타불이세. 원래 나무 아미타불이라 있습니다, 인도어. 근데, 요 입구자가 두 개 붙어서 공률물에 불과하다. 나무 아미타불 하면 뭐죠? 도라무 타미지다. 예.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다 하면서 10년 공부 허사다. 그런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공부 나무 아미타불이세. 공률물에 불과하다. 역시 십승이 뭐냐? 십승가에 보면, 팔만경매 보혜대사. 예, 팔만경에서 말하는 보혜대사가 예, 미륵불이요. 십승이고. 의상조사가 말하는 삼매해인. 해인 나오죠. 해인도 정도령의 십승이고. 예. 해외도덕. 어, 성경에서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지사. 보혜대사. 보혜사 성경도 상제가 제임한 십승이다. 어. 그 다음에 유불선. 이연지선. 뭐 정도령이니. 뭐 어? 미륵불이니 각기 각국파로 말하지만 말복하는 십성이다. 유불선을 십성이 통합한다. 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십성은 우리 있느냐? 십성, 십성, 하십성. 십성은 뭐냐? 승리 대상 진십성이다. 극기성자로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네. 사망을 이기 극기성자가 되어서 높이 승리돼 높은 단상 위에 예, 1등 가는 지상대 위에 예, 단상 위에 1등 가는 높은 단 위에 섰다. 최고로 높다. 그래서 뭐죠? 무상 점등각을 이룬 분이 진짜 십승이다. 이분이 승리지단을 세워서 승리지단의 단에 서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귀감유령의 주인공은 십승이며 십승은 계룡을 말합니다. 계룡은 모금과 거문이 양목이며 예. 모금과 거문 중에도 백십성이 예. 거문이다. 거문은 극지성자 천하승으로 왕중왕이 되어 승리되기에 우뚝 서신 분으로 정도령이요 미륵불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상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거문이 바로 승리재단을 세워 승리재단의 단상에 서시는 조자 희자 성자님이십니다. 예, 조희 성님이시죠. 이분이 바로 금문이고 또 중앙문이 50통문으로 들어가는 예, 주인공입니다.
이제 더럽기 전에 주인공을 알았죠. 개검 유력의 주인공 십승 정도령이 역사하시는 승리 전환을 찾아와서 하늘의 양식인 바오로 상통해인 감로를 받아 빌고 하늘에 빌고 쉽게 빌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탈로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승리 전환에 나오시는 분들도 한 시간 예배 시간 한 시간 정말 정성으로 빌고 간절한 심정으로 내달려야 진짜 감동을 받아서 영생하는 몸으로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왜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몸간이 있는 거 시간 낭비잖아. 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시간 예배 시간 한 시간 예,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아까 바라봄으로서 마귀가 죽는다고 하지요. 예, 이 주인공의 얼굴을 예, 이경기 타파멸가라고 했잖아요. 예, 바라봄으로서 여기서 감로를 받아서 하늘에 밀고 신께 밀어서 영생하는 감로를 받아서 인간의 몸이 환골탈태한 대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신성을 회복하는 하늘의 역사는 이제 세차게 흐르고 있고요. 모든 예언가들도 이제 때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다 압니다. 다만 그분이 이분이다 말하기에는 격세지감이 너무 많습니다. 뜨거지로 몰려들어서 뜯어먹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40년 전부터 계속 주인공을 출연을 지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영생의 종류는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슬기로운 선택을 하셔서 영생의 대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